어머님 방송국 들어가신다고 나보고 가 있으라셔. 오, 기다려. 그럼 같이 가자. 아유, 당신은 그냥 나중에 와. 아 근데 요즘은 이성수 감독이랑 일 안 해? 새로 만난 작가랑 시나리오 쓴다고 정신 없나 봐. 요새는 안 찾네. 아, 저 회의실로 들어가실 거죠? 저는 이 감독님이랑 회의하고 들어갈게요. 대성아 잘 먹었다. 싸우지 마시고 회의 잘 하시고요. 가 언니. 들어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어머, 우리 한 PD님한테 그렇게 열렬한 연애사가 있었는지 몰랐네요. 그 정도 아니었다니까요. 그리고 우리 삼촌이 좀 오버하는 거 아시잖아요. 모르는데요? 와 진짜 이럴래요? 하지 마요. 왜 울었어요? 아이 정말 왜 이래. 아이 그만해요 진짜. 아파요. 왜 아파요? 근데 왜 호적은 안 받았어요? 아이고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긴 또 어쩐 일이에요? 이번에 아나운서 공채 서류 접수한다고. 너한테 말한 거 아니잖아. 한필이 나 좀 보자. 할 얘기 있어.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요? 내가 바빠서 안 돼. 가보세요. 저도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야 돼요. 그럼 연락할게요. 네. 또 걸렸네. 또 걸렸어. 아, 이럴 때마다 자꾸 기운이 쭉쭉 빠진다. 내 얘기가 그렇게 웃음니? 네?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. 아나운서 공채 잡음 들리는 거 싫다고. 사돈에 8천만 알아도 소문나는 곳인데 니네 집에 드나들질 않나. 방송국 앞에서 노닥거리질 않나. 내 얘기 무시하는 거니? 저랑 친하다고 공채 시험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. 오히려 이렇게 국장님에서 찍히기만 하고.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둘이 그런 사이였어? 그런 사이 아닙니다. 자꾸 오해해서 보지 마세요. 그리고 이런 일로 불이익 주지 마시고요.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? 좋아. 최세영이란 아이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게.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. 별것도 아니네. 참 되게 거슬리겠네 정말. 여보세요? 어, 나야. 그래, 장미화라는 여자 연락처 좀 알아봤어? 그쪽에서도 모른대. 아니, 왜 몰라? 소개시켜줬으면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야. 아,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? 내가 그딴 여자 연락처를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줄 알아? 아니, 모르면 모른다 하면 그만이지. 왜 화를 내고 그래? 알았어, 끊어. 아, 정말... 내가 이래서 얘가 싫다는 거야. 기집애 웃기고 있어 진짜. 안 봐도 헌해.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야.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. 어, 그 당신 앵두 부인 연락 좀 알아봤어? 몰라요. 앵두 부인인지 자두 부인인지 당신이 알아봐요. 아이 사람. 아, 내가 관심 있어 그런 게 아니야. 영화 때문이라고. 영화. 너? 뭐가요? 아니, 웬 남자가 병실 앞에 앉아있어서요? 기부스를 해서 못 걸어가는 건가? 아, 어디 가게요? 답답해서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. 아이, 누가 알아보면 어쩌려고요? 그래서 일부러 병실도 구석으로 달라 그랬어요.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그 국장님 친딸 찾는다는 얘기는 뭐 안 해, 너? 나 지금 일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오빠한테 짜증낼 기운도 없다. 오빠도 다리 다쳤잖아. 집에 가서 쉬어, 응? 그래, 또 올게.